네,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2부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엠프 아카데미. 네. 지금 진짜 학원에 온 기분이에요. 아,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DI 사운드 좀 들어보려고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해놨는데 네. 처음에 이 친구를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연결을 할 때 뭔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거에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를 USB에 컴퓨터에 연결을 한 다음에 파워를 뺐다가 얘 두 명을 꾹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파워를 다시 껴요. 그러면 거기 소프트웨어에 연결 커넥트가 됐다고 뜨거든요. 그 다음에 뭐 문서 파일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열기를 누르면 이제 그제서야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얘를 이제 누르고 안 하면 안 먹습니다. 아, 처음에. 컴퓨터가 찾지를 못하죠. 찾지를 못해. 얘를 인식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걸 얘를 눌러준 다음에 하고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걔 연결했잖아요. 네. 인터페이스. 그럼 사운드를 또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USB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때. 근데 지금 저희는 USB 인터페이스를 아이패드로 연결을 해놨기 네, 때문에 네. 사운드는 여기로 잡지만 네. 이제 DI는 인터페이스로 연결해서 네, 지금 녹음 사운드만 네. 지금 저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1부 때 거의 다 들려주긴 했는데 네. 바이브로킹으로 네, 바이브로킹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좋다. 리버브 한번 켜보고요. 네. 그런데 리버브가 지금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죠? 네, 그러면 홀드한 다음에 리버브 양은 올리십니다. DK도 좀 올리고 네. 네. 아유 좋다 이거 부들부들하니 좋네요. 네. 여기에 지금 EQ를 한번 켜볼까요? 네. EQ를 되게 지금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네. 설정값을 그렇게 많이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EQ가 이렇게 그래도 곱네요. 네.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칼리 크런치 한번 가볼게요. 네. 아 이게 크런치구나. 아 이게 딱 진짜 딱 나오네요. 사운드 너무 좋은데. 네. 네 지금 여기에 씬 1, 그 씬 2 이렇게 있잖아요. 씬 네. 1과 2는 이제 북이 C2. 네, C2로 되어 있고요. 지금 3는 솔다노. 솔다노. 아이로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가시면 그 밑에 다 써 있죠. 네, 거기에 IR에 대한 파형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맞아요. IR마다의 그러니까 파형으로 딱 보면은 특징을 딱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IR 여기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타사의 IR도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입맛대로 이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3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솔다노. 크래프톤이 잘 쓰죠, 솔더. 네. 사운드 자체가 지금 되게 묵직하게 사운드가 되게 잘 빠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스트와 이거 노이즈 리덕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스트 노브는요, 네. 각자의 앰프마다 네. 부스트 노브의 사용 쓰임새가 좀 달라요, 약간씩.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스트 일반 모드에서 부스트 노브는 FX 블록의 파라미터 다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즈 컴프일 때는 서스테인을 그렇겠죠. 이거 하고요. 또 레벨 그리고 K 컴프에서는 서스테인 그리고 뭐 카타나에서는 볼륨 부스트. 그건 진짜 부스트예요. 네. 그리고 RC 부스트에서는 게인을 담당하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볼륨이나 부스트는 이제 베이스 트래블이 이제 볼륨 부스트로 하고 그리고 티 스크리머에는
큐브 스크램에서 드라이브나 통 드라이브 양. 이 양을 그러니까 이 노브마다 이 FX 그러니까 우리가 페달을 이 안에 뭐 어떤 페달을 넣어서 쓰는 건지 FX를 딱 켰을 때에 얘 적용 값은 다 다르니까 이거를 확인을 참고, 하시고 참고 딱 해야 되겠네.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이거는 그냥 부스트 노브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약간의 혼돈이 원하시는 거랑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 해가 그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아까도 우리가 지금도 좀 보시면 했잖아요. 그냥 부스트가 아니라 개인 값에 약간 개인 값 부스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채널 B로 해서 파이어맨 한번 가볼게요. 가능한 자 봤어요. 이거 보기 사운드고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듀얼렉티로 한번 가볼게요. 듀얼렉티 파이어. 저음 엄청나게 많네요. 뒤통다 못해 거의 뭐 바닥을 뚫을 기세인데 너무 두텁게 되네요. 좋네요. 자 다음 거는요. 자 우버 한번 가볼게요. 우버. 자, 이렇게 그리고 집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뭐 얘는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기타 꽂았잖아요 인 그리고 얘 필요 없어 아웃이나 XLR 필요 없고 그냥 헤드폰을 꽂으면 돼요. 아, 진짜 있어요? 헤드폰 단자가? 헤드폰 단자 있어요. 오 꽂으시죠. 뭐. 꽂으면 오 우와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있지. 진짜로? 오! 오! 이거 오! 아니 진짜 뻥안 치고 똑같아. 진짜로? 똑같아. 지금 우리가 듣던 이 사운드가 그냥 작은 것뿐이야. 그렇죠? 이거 되게 좋다. 이거 희한하네요. 나는 아까 이거 너무 좋은데? 그 헤드폰 끼시고 무슨 이상한 리뷰어 송지송인 줄 알았어요. 아프레드 송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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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너무 너무 괜찮다. 보통 우리 예전에 이것도 막 이렇게 그냥 연습용으로 판도라라고 그리고 라인식스 궁뎅이 조그만 거 이런 것들 여기. 해서 여기에 껴가지고 헤드폰 끼고 막 그냥 막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시끄러운 공연장에서 연습하고. 근데 얘도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 파워만 9V짜리 그냥 요즘에 가져 다닐 수 있는 파워 있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전원 안에도 그거 꽂고 다니면 그냥 정말 무선으로 연결을 연습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연습도 이제 한 앰프 12개로 연습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지. 녹음실 사운드를 그대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손맛이 좋겠어요. 좋다 이거. 와,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이거. 헤드폰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억스 단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 폰에다 꽂아 갖고 MR 틀어 놓고 치시면 되네. MR을 연결해서 그 MR에 맞춰 가지고 연습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럼 진짜 좋다. MR을 자기가 제작한 걸 하나 좀 끼고 하고 펴 놓고 앰프를 12개를 조합해 갖고 연습을 하고 이거 이 곡에는 이게 맞는구나. 오 맞지 맞지. 와, 녹음실 가기 전에 프리로 다 딱 해 놓을 수 있잖아요.
오, 이번에는 뭐 그러네요. 바이브로킹으로 녹음해야 되겠구나. 막 이번에는 그래서 맥. DIR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녹음실 진짜 가서는 그 캐비넷을 예. 진짜 아, 사용하겠다. 그렇죠. 예, 내가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예, 있는 그렇죠. 거죠. 이 곡은 이 캐비넷이어야 된다. 바이브로킹 해야 이렇게. 됩니다. 와. 똘다노 캐비넷이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해요. 이게 너무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은 솔직히 사용 쓰임새가 너무 예. 좋은데. 아, 그 지금까지 뉴엑스의 앰프 아카데미 함께 좀 사운드 들어보고 아 무슨 개관적으로 다 설명을 쫙 들어봤는데. 예 네. 무슨? 무슨 저거 무슨 한한줄평 드릴까요? 나한 줄평 주세요. 예 학원 졸업한 것 같습니다. 앰프 학원 졸업.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예. 네. 라고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정말 컴퓨터의 또 하나의 그뭐 하드라고 그게 생각을 카드라고 하시면 그냥 맞아 네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제대로 다 사용할 수 있을 말것 맞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럼 별점 줄까요? 그러시죠 자 우리 점수 줬는데 몇대몇전 9점. 9점 네 우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게 우선 탁월했고요. 대신 한 0.5나 이런 게 깎인 것들은 아직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너무 많아 저게 너무 접근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좀 있다고 많아 예 생각을 해요. 어차피 기타쟁이들은 네. 꾹꾹이가 워낙 편하고 그쵸? 그 이상이 멀티였어. 맞아, 맞아. 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아이패드 뭔가를 뭐, 가미를 해서 이걸 찾아보기에는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 네. 좀 머리를 쓴다는 어려움 때문에 약간 깎았는데 거의 이거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거 10점이죠. 정말 예, 너무 10점이죠. 좋은 사운드였기 때문에 그 사운드 점수가 그럼요. 우선은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또 점수가 네, 또 점수가 올라가. 또 올라갔던. 그래서 가격과 사운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앰프 아카데미와 정말 즐겁고도 정말 빡센 시간이었는데 네, 뉴엑스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기능을 들고 가져올지 좀 기대가 궁금하기도 되네. 합니다. 네. 예. 이게 무슨 사운드에서 너무 좋아요, 만족을 그게. 했어가지고, 네.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